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한국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다리입니다. 제 친구 중에 크로아티아 출신 모델 친구가 있어서 크로아티아에 대해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크로아티아에 대한 지식을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릴게요. 넥타이의 기원이 크로아티아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넥타이는 크로아티아 군인들이 목을 보호하기 위해 두른 목수건 클라바테에서 유래하여 이후 유럽 전역에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죠? 제 모델 친구도 자랑해 보려고 합니다. 크로아티아는 유럽 최장신 국가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과거부터 미남, 미녀가 많은 것으로 꼽히며 푸른 눈, 새하얀 피부, 큰 키와 날씬한 체형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패션 모델 중에 크로아티아 출신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TMI였나요? 예쁜 바다와 맛있는 해산물을 즐길 수 있는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아드리아 해와 조판 두브로브니크 시내는 유네스코 지정한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나요? 스르지산 전산까지 가는 케이블카를 타고 딱 트인 정만을 즐기며 두브로브니크의 경치를 구경하고 저녁에 바다 카약을 타서 바다의 일몰을 감상하며 하루의 피로가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친구가 알려준 팁인데요. 크로아티아에서는 버스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택시를 탈 일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택시를 탈 때 미터기를 꼭 켜달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바가지 요금을 낼 수도 있으니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현재 크로아티아가 겪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크로아티아는 오버투리즘으로 인한 해안 환경 오염 문제를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광객의 대부분이 두브로브니크의 크루즈선을 이용하지만 이는 해안 내부 유적지 파괴 및 해안 환경 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80%가 관광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에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는 하루 관광객 수 제한, 관광세 부과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안 환경 보호 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크로아티아의 해안 환경 오염 문제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싶으신가요?